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, 천만입니다. 장은 끝났습니다. 이제 장 끝나가지고, 한번 또 여러분들의 또 라디오 한번 또, 풀가동 한번 시켜볼까요? 장은 끝났는데, 생각만큼 뭐 여러분들 뭐 오르지 않아가지고, 좀 아쉬웠죠. 코스피는 그래도 막판에 오후 되니까 올라가지고, 0.46% 정도 올랐어요. 올라가지고, 2707.02, 2700을 돌파를 했다. 그리고 개인들이 1334억 정도를 매수했고요.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했습니다.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해가지고, 조금 빠졌죠. 구성 종목들, 시가총액도 쭉 보니까, 삼성은 한 0.7% 빠지고, 하이닉스는 보합으로 끝났네요.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1.6% 정도 상승을 했고, 네이버는 보합이고, 삼바는 1.6%나 올랐어요. 그리고 우선주가 한 400원 빠지고, 카카오 1.8% 올랐고, 현대차 1.48% 올랐습니다. LG화학은 한 3.9%나 올랐네요. LG화학이 많이 올렸습니다. 기아가 0.5% 빠지고, 셀트리온이 한0.5% 올랐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오르는 종목들은 오르고, 떨어진 종목들은 떨어지고,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.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코스닥은 어떤가? 코스닥은 현재 0.97% 정도 상승을 했고, 922.9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개인들이 한 483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.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, 오늘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이 좀 샀습니다. 사가지고, 그래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거의 우상향을 했고,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.4% 정도 올랐고, 에코프로비엄은 1.1% 정도 올랐고, 파라비스 5%, LNF 0.6, 카카오게임즈 3.4, 셀트리온 제약은 0.67% 정도 올랐어요. HLB는 한 3% 정도 빠졌네요. 보니까. 이렇듯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해외 한번 볼까요? 해외는 지금 중국이 상해 종합이 갑자기 오후 되니까 급등을 해버리네. 1.4% 올라버렸습니다. 1.4% 올랐고 3260.3으로 지금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, 홍콩 항셍도 막판에 올라가지고 현재 0.6%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일본은 오늘 0.65% 정도 이제 올라가지고 마감을 했네요. 보니까 하여튼 그래도 오후 되니까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. 오후 되니까 조금씩 좋은 흐름을 보여가지고 상승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좀 시원하게 올려주면 되는데, 삼성전자가 영 힘이 없죠. 힘이 없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것 같습니다. 좀확 시원하게 좀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, 그렇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하루인 것 같아요. 하여튼 삼성전자는 오늘 7만 700원, 500원 정도 빠졌습니다. 한 0.7%니까 다행이네요. 한1% 정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래도 7만 500원 이상 7만 700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.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어요. 외국인들이 한 109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, 거기에 또 기관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104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. 외국인 기관들 좀 팔고, 오늘은 개인들이 217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. 오늘은 개미들만 거의 주워 담았고, 지금 보니까 메릴 린치가 한 153만, JP 모건이 118만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. 매도를 한건 골드만이 129만, JP 87만, 모건 서울이 22만 정도를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. 공매도도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. 그래도 한 13만 주 정도 나왔네요. 13만 2,699 정도 나왔네요. 공매도가. 우선주 한번 볼까요? 우선주도 64,100원으로 끝났어요. 64,100원으로 끝났고, 막판에 종가 악마가 나왔네. 종가 악마가 한 300원 정도 빠진 것 같은데, 200원 정도에서 하여튼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네요. 그러니까 64,100원으로 끝났습니다. 400원 빠졌죠. 400원.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8만 주 정도, 기관이 12만 주. 오늘 기관들이 의외로 많이 팔았어요. 기관들을 잘 많이 팔질 않는데, 우선주는 아주 특이하게 기관들이 한 12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, 우리 개인들이 한 20만 주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. 그 외인 기관들 보니까 JP 모건이 32만, 메릴린치 19만, 맥쿼리 17만 정도 이제 매수를 했고요.
UBS 25,000 정도 그리고 이렇게 매도를 했네요 보니까. 반면에 또 JP애들은 또 팔기도 해요. 36만 주 정도 팔고 골드만이 19만 주 정도 좀 매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모건 서울이 한 16만 5천 정도, 그리고 맥쿼리가 4만 8천 주약그 정도 팔아가지고 오늘은 그 하방으로 이제 밑으로 끌어내린 거죠. 이제 외인들이 좀 팔다 보니까 좀 내렸습니다. 하여튼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입니다. 남는데 보니까 미국 선물지수도 그렇고 몇석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. 흐름이 아닌데 하여튼 중국도 오르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따라서 이제 올라간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코스피도 그래도 플러스로 됐다. 2700을 돌파했다.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. 2650에서 2800 사이로 했는데 2707로 끝나는 2707로 딱 그냥 한 주를 마무리 졌네요. 그래도 코스닥은 900을 돌파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. 큰 의의를 두고. 주가가 이렇게 또 지지부진하고 삼성전자가 재미가 없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네요. 과연 진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답답한 분들도 있고 투자를 하려니까 좀 지치고 힘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오늘 보니까 우리 단톡방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하시더라고요. 매수하셔서 7만 원 언저리 떨어질 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7만 700원인데 7만 한 200원 정도, 한 7만 200원 정도에서 7만 500원까지 이때에서 많이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매수를 했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6만 4,100원, 200원에서 많이 꾸준히 모아가지고 이제 수량을 채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 살 필요는 없고 그냥 조금만 사시고 다음 주를 한번 또 봐야 돼요. 다음 주 월요일 날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. 오늘 미국 시장이 오르긴 올랐는데 또 오늘 또 빠지버리면 또 다음 주에 또 빠질 수가 있어요. 또훅 빠질 수 있단 말이야. 그러다 보면 또 7만 선까지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. 그리고 6만 4천 원도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항상 너무 한꺼번에 살려가지 마시고 조금씩 분할해가지고 한 조금씩 모으면 됩니다. 지금 달러도 좀또 빠졌어요. 한 1211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환율도 지금 계속 좀 빠져내린 것 같습니다. 환율이 좀 많이 빠지다려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슬금슬금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지금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었는데 아직까지 좀 1200원대니까 그렇게 싼건 아니죠. 이러다가 막 1300원 갈 기세였는데 하여튼 좀 흥미로웠습니다. 그러니까 유가도 좀 문제죠. 유가 지금 에너지도 보니까 유가가 지금 한 105.99달러예요. 지금 서부 텍사스나 원유가 브렌트유가 현재 109달러고 그러다 보니까 경유값이 벌써 1917원이고 휘발유가 벌써 2002원이에요. 2002원.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몸소 이 물가 상승이 상당히 좀 몸소 체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인상이 인플레이션이 뭔가 느껴지는 느낌이 들죠. 하여튼 빨리 유가도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네요. 전쟁 관련된 소식들이 좀 좋은 소식이 들려야 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안 들려가지고 좀 약간 아쉬움은 있네요. 오늘 한 주도 아주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한주 동안 또 투자한다고 고생 많았고요. 이제 편히 쉬시고 나중에 늦은 오후 시간에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